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지금 뭔지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 이 나이에는 집에 가서 자습은 잘 안 하고 복습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 강의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다 점점점 매료돼가지고 제가 뭘 하나 꾸준히 제 직업 빼놓고 3년을 한 게 처음입니다. 정말로. 뭐 붓글씨도 쓰고 뭐도 하고 뭐 난도 치고 뭐 다 해도 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가 손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내 게 아닌가 봐 이것도 내 게 아닌가 봐 이랬는데 이거는 할수록 재밌고 할수록 목마르고 목타고 갈증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3년 전 어느 날 앉아있다가 이제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인균에 대해서 이제 활용법을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여기 다 잘하시는 분들 많이 앉아계세요. 저보다. 저는 좀 주부 구단 아니거든요. 부업일은 남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엄마가 막 다 해주고 이래서 제 거 아닌 줄 알았는데 김남희 선생님, 황 선생님 만나서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그 대표님이 이제 칼질하는 거 보고 당신이 더 잘하겠다고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재미있고 제 몸이 달라지고 제 식구들이 달라지고 주변에서 달라지고 하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쪽으로 알리면서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차츰차츰 다가오는 거를 놓치시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날 내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저도 늘 TV에서 뭐 이제 120세, 50대 중반부터는 120세까지 수명이, 평균 수명. 저는 이제 6학년이 넘었어요. 6학년이 넘어서 100세. 이래서 제 2의 인생을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한 일을 해놓고 나서 아유 이제는 뭐 놀아야지 이랬어요.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래서 놀다가 이거를 만났는데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아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이제 꿈도 가지시고 실천만 잘 하시면 앞으로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하고 정말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겁을 주셔요. 그래서 겁 잔뜩 먹고 수술 안 하면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암도 정복했잖아요.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 그리고 5년 이상 재발 안 되면 회복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황 선생님 늘 얘기하시는 게 오늘 먹은 게 한 달 뒤에 내 몸이고 1년 뒤에 내 몸이고 근데 그 먹는 먹거리가 맛없으면요 아무리 좋아도 못 먹어요. 그죠? 근데 맛도 있고 오늘 맛보셨잖아요. 그죠? 맛도 있고 저 외국 여행 가면 일주일 열흘 있어도 변 못 보고 와요. 그러니까 한 3일은 맛있게 먹다가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빵빵하니까 그죠? 못 먹죠. 근데 안 나와요. 너무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근데 지금은요 매일 그것도 뭐 쉬는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르륵 나와요. 근데 이렇게 꼿꼿이 앉으시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모습대로 앉으셔야 돼. 45도 35도에서 45도 그래서 배를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밑으로 빼야지 그 관략근 우의 마지막 막창에서 그게 열린답니다. 근데 우리 서양식이 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애기들만 발 그죠 의자 했는데 어른도 그렇게 앉아야지 돼요. 그 최근에 제가 좋은 지인에게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여태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었구나. 그 여러분 꼭 옛날 재래식 그 변기에 앉는 모습으로 앉으면 변을 잘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변 때문에 정말 30년 고생했어요. 30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빨리 가거든요. 학교 빨리 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미처 생각 못했던 숙제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빨리 가기 위해서
늘 아침을 굶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는 아침이 커피요. 커피 한 잔이고, 제가 코끼리 펴, 그 옛날 분들은 코끼리 펴 그 커피, 온수물 그 통 있잖아요. 큰 거, 예쁜 거, 예, 보온통. 글로 가득도 저는 하루에 다 마셨어요. 그래서 쌀은 안 사도 커피는 늘 샀어요. 초이스. 빨간 거, 파란, 초록, 이렇게.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유인균 한세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 가서 강의, 춘천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생활 지원, 생활 개선회가 있어요. 옛날 새마을 부녀회.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생활 개선 분여회래요.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근데 거기에 식초를 잘 담그는, 제가 이제 무조건 나이 드신 분은 언니야라 그러고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나이 들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니고 사석에서, 물론 제 강의 시간만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받지, 나가면 이제 언니 아우를 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한 달쯤 이제 있다가,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춘천 오시면 연락하래. 자기 집에 좀 오래요. 그래서 예, 그런데 오래전부터 사회 그룹, 그때부터 일을 하셔서 아주 농사에는 박사시더라고. 그 바깥분하고. 그래갖고 분홍이에요. 잘 사시는데, 예,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귀뜸물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박선생 만나가지고 인생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정말요? 제가 우리 황 원장님, 황세란 선생님 만나서 바뀐 인생처럼 바뀌신 거예요? 네,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자기는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럼 제가 진짜 빨리 갈게요. 그제나든지 내일 갈 건데. 내일 갈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일 가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요. 사람 자기 때문에. 네네네. 그 먼 길을 온.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맛있는 이제 점심을 대접받고 다른 두 분 또 친한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식초 강의하러 갔을 때 전부터 식초를 담가 놓으신 거예요. 제일에 당연히 누룩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보험에서 누룩으로도 식초를 담갔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문을, 저는 사야 되는데 농사지 담기 식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건 다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김남민 선생님 잡숴보시라고 갖고 오는데 그 담기 식초는 아직 못 얻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기 제가 당기 그 뿌리 말고 순, 잎, 당기 꽃이 엄청 크더라고. 당기가 이만해요. 그래서 저는 요만한 줄 알았어요. 이만해서. 저거 이제 당기 그 이제 저거 벼버릴 거래. 비기 전에 빨리 당기 식초 담으세요. 워낙 솜씨가. 아 맞다. 선생님 또 뭐 담을까요? 뭐 도라지 꽃이 너무 오늘 이런 줄 알았으면 도라지 꽃 갖고 오는 건데. 너무 예쁘고 빨리 돼. 꽃이 식초가 빨리 돼요. 왜냐면, 황 선생님 말씀이 모든 양기를 모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있어서 빨리. 맞아. 근데 도라지 식초가 색깔도 예쁘고, 아, 제가 진짜 이거 어떻게 나갈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도라지 꽃, 뭐 담으세요? 다 담으셔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교육이 많은, 이제 이 교육을 한다는 걸 듣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신청하기 전에 병원을, 서울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을 갔는데, 척추를 수술을 안 하면 농사일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바깥출입 못한다. 겁을 줘서 수술 날짜를 이제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식초 수업이 일주일 뒤에 있으니까 첫 강의만 듣고 한 2주 수술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첫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식초 강의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용법을 잠깐 알려드렸어요. 정말로 잠깐. 왜냐면 할 일이 있으니까 항상 저 첫째 시간에 바나나 식초라거든요. 준비물이 적으니까. 물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맛이 있어서 식초 되기 전에 다 퍼먹어요.
식초 못해. 지금도 식초대기 다 먹, 식초대기 전에 다 먹었다고 난리예요. 제일 쉽고 맛있고 누구나 좋은 거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식초 음료, 식초가 있다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첫 시간이니까 다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식초를 해놓으면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를 이제 잠깐 얘기했어요. 저희 식초는, 그리고 감식초도 맛없는 것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식초 조금에 물 많이 해서 맛없게 먹었어요. 그거를 내가 새콤달콤하게 할 생각을 못했던 거, 이게 고정관념이죠. 그랬는데 이제 황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런 자리에 서면서 그대로 저는 이제 전달하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달을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식초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또 체질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음력 1, 2, 3 태어나신 분 목체입니다. 뭐 이렇게 화체, 금체, 수체 알려드리고, 목체는 따뜻하게, 수목은 따뜻하게, 화금은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만 알려지고, 식재료도 미처 분리를 못하고, 따뜻한 음식이 뭐 있냐니까 뭐 인삼, 대추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삼, 대추, 생강, 뭐 마늘 이런 거 얘기를 잠깐씩 한 네다섯 개씩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식초를 이만큼씩 두 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제가 재래식으로 담근 식초인데 맛 좀 봐주세요 이러고 선생님 한번 드셔보시라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독하죠. 누룩으로 한 거는. 근데 깔끔해요. 그래서 아 예 이거요 알려드렸잖아요. 음식에만 이렇게 다 했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저도 생각나거든요. 할머니가 그 식초병 깰까봐 부뚜막에 근처도 못 가게 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요 옛날 분이라서 쓸데없는 가시나라 그래요. 아들만 저 두 살 터울 오빠가 있는데 사촌 오빠 그 오빠만 제사상 앞에 가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대청마루도 못 올라가요. 문지방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신발 대도로에 거기까지만 해. 쓸데없는 가시나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맨날 나보고 쓸데없는 가시나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투덜대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거 맛있는 식초다 하면서 어우 너무 숨쉬가 좋으시다고 하시라 하는데 식초 공부하느라고 안 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안 오냐? 당신 병신되고 싶냐? 막 겁주셨는데 이거 끝나고 자기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두 달 반이거든요. 일주일에 10강이니까. 그러니까 미처 안 된 저의 식초에다가 유인균을 타서 시석해서 그분이 이제 화채, 그러니까 올리고당에다가 이렇게 시석해서 늘 드셨던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쫙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신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두 달 반. 그러니까 수업 끝나니까 석 달 반 됐네. 석 달 반 만에 병원 안 갔어. 병원에서 난리 났대. 이제 오든지 말든지 모른다. 전화도 안 온대요. 아니 정말 아프시면 가셔야 되는데 느낌이 없답니다. 괜찮답니다. 아직도 안 가셨죠. 그죠? 1년이 넘었는데. 근데 식초를 너무나 맛있게 해서 제가 맨날 얻어먹어요. 지금 한 시골이니까 한참 떨어졌는데도 제가 가서 누룩도 빚어드리고 그래서 누룩을 처음 빚는데 너무 재밌고 맛있게 돼 있어서 제가 누룩으로 오미자 섞어서 현미식초하고 담가놓고 있는데 아직도 산막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초막은 아직 먹은 거예요. 이 유인균으로도 식초 담지만 제가 이제 섞어서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용이 되면 금방 우리는 더 범위가 커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좋아지셔서 이제 나 병원 안 가도 된다면서 내 인생을 바꿔놨다면서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뭐 있으니까 오라 하시고 그런 아주 좋은 언니가 이제 저한테 생긴 거예요. 제가 마지나서 언니가 없어서 친구 언니들이 부러웠는데 좋은 언니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확 생겨버렸어요. 이런 분 있고 또 한 분은요. 요번에 제가 교육을 지난주에 끝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예쁘게 생긴 저보다 밑에 이제 영어 교수예요. 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배우러 왔어요. 처음에 몰랐죠. 당연히 신분을.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하죠.
하나 그 빨리 이제 학원 마감할 때 잠깐 했는데 선생님 저 오늘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좀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고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얘기를 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아파서 이렇게 해서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효도를 다 못한 게 여기 꽉 있어요. 너무 철이 없어갖고 오래 사실 줄 알고 그냥 막 한 거예요. 엄마 이건 드라이해야 되고 이건 손빨래 해야 되고 뭐 엄마 불효만 먹었지 엄마를 뭘 이렇게 해드려 엄마하고 여행도 같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늘 엄마 얘기만 하면 막 여기가 답답해요. 근데 엄마를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두 분 있고 언니도 두 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자기가 그 바쁜 와중에 공기가 춘천이 공기 좋고 물 좋거든요. 어머니가 여기 3일 계시더니 서울 오빠네 집도 안 가고 언니네 집도 안 가고 자꾸 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시라 그래갖고 이제 사이가 있으니까 미안해서 바로 옆에 방을 하나 얻어갖고 이제 그 집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너무 효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인균이었구나. 유인균 한 통을 그때 꽃차를 배워가지고 꽃을 이제 그래갖고 뭐 도라지 꽃에 뭐 금대향에 뭐 막 이것저것 막 주셔서 맨드라미 색꽃 식초를 하는데 아직 식초가 안 됐는데 색깔이 또 환상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거는 이제 제가 맨드라미 차를 마셔봤거든요. 맨드라미 꽃에다가 오이즙을 갈아서 차를 만들어줬는데 아, 몇 년 전에 그것도 진짜 와 너무 색깔 예쁘고 맛있었어요. 시원하고. 그런데 이런 꽃들을 이제 그분이 주셔서 제가 이제 고마워서 이제 엄마 케어하신다고 어느 날 그래 엄마 뵙고 오겠다고 잠시 갔다 오겠다고 나더러 꽃을 따래요. 아 엄마를 모시냐니까 엄마가 이만저만 해갖고 척추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그랬고 바깥 거동을 못하시고 앉아서 창문으로 하늘만 보고 계신 그래서 자기가 대소변도 다 받아야 된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그냥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생긴 것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균을 한 통 주면서 효녀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다. 제가 무슨 하나님 같이 그러면서 이제 드렸으니까 아우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아니 그댄 나한테 꽃을 주잖아 그럼 난 줄게 이거밖에 없어 이제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체질이 뭐냐 물어서 뭘 뭐 뭐를 드시라고 이제 프린트를 제가 이제 다 주죠 교수님한테 그거를 이제 주로 해갖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저한테 얘기 안 한 거를 선생님 제가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어머니가 한날 왜 요양보호사 오시잖아요. 한날 요양보호사가 오니까 어머니가 없으신 거예요 방에.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갖고 뛰어온 거예요 딸네 집에. 저기 선생님 어머니가 안 계세요 이제 딸이 선생님인지 아니까 그래요 어디 가셨을까 그러면서 진짜 안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신대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은 이제 했어요. 그분이 선생님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니까 변이 방구가 붕붕 나와서요. 이거야 참 난감하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남 있을 때 방구 나오면 남자스럽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변보기는 좋아서 좋다 그러면서 야, 너 지금 공부하는 게 뭔진 모르는데 이거 참 좋은 거다. 열심히 배워라. 이 소리는 하셨다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날 뭐라고 얘기냐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나오신 거예요. 물론 지팡이 짚고 허리가 아프시니까 뭐 이런 거 짚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못 하셨던 분이 그래서 마당에 나와서 억지로 한 발 한 발 해서 딸내 밭에 요만한 밭에 이제 뭐 이것저것 심어놓고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거기 가서 풀 뽑고 계신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농사 지시고 밭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디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돌으니까 엄마 뭐 거기서 뭐해? 그랬더니 야야 풀이 너무 많다. 요양보호사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랄 일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병원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셔야지 되는데. 혼자 못 가시니까 딸이 가야지 되는데 이제 딸이 모시고
이제 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서울에 사는 언니들 오라 그러니까 이제 온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 가시면 언니 오지 마라 해라 이러시더래요. 어 왜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딸이 놀래요. 안 된다 하면서 아유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럼 언니 오지 마라 그러고 이제 약속을 다 취소를 하고 갈 걸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한번 가볼게. 내가 갈 것만 갔다 이러시더래요. 그러고 정말 혼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 아픔이 이제 서서히 줄을 고통이 없어지니까 본인이 움직이죠. 고통이 있으면 못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누워있다가 식초 선생님이라고 이제 인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시는데 아야 아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무리를 하신 거예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바이오리듬이 있잖아요. 이제 뭐든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졌다 또 이제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러는데 그때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치형제예요. 치형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엄마가 혼자 그래가지고 역시 인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최고다 좋다 그러고 이제 오빠하고 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야 오빠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윤균을요 저한테 제일 많이 사셔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 제가 찌뽕 그전에도 찌뽕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거 이제 공부해서 하자고 그런데 교수님이라 바쁘시더라고요 진짜. 그전에 교수님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주부인 줄 알고 어머니 그럼 교수님은 안 되잖아 나보다 높지 않을까. 아니요 식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교수님의 아유 그런 소리 말하고 나도 이제 막 걸음마 뗐다고 아직도 배울게 차려 강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줄이 잘 맞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제 끌어안고 얘기를 하는데 다 울었어요. 자기 엄마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배우시면 엄마들이 다 계시잖아요. 어, 선생님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우리 엄마도 무릎 대면 못 앉은뱅이 이렇게 이렇게 끌고 방바닥에 다 널려있대요. 그럼 우리 엄마도 다요. 그래서 단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하나를 배우면 이 하나를 두 개 세 개 배우든 열 개를 배우든 끝까지 실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습관이에요, 습관. 내 머리가 이제 황세란 선생님을 만나서 유인균을 알았잖아요. 그 유인균을 알아서 내 머릿속에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내 인격이 업그레이드되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면 수명이 연장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명 연장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그건 신의 손에 달려있어요. 정말 그죠? 요번에 태풍 1시간 반 만에 7명이 돌아가시고 4분이 없어지셨잖아요. 4분 없어지신 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죠? 물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돌고래도 아니고 당연히 돌아가셨다고 생각. 한 시간 반 전까지도 말짱하던 내가 그래서 그건 신의 뜻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 말 못하고 내가 신의 뜻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누워서 병원서 충수돌기 떼내고 갑상선 떼내고 저희 시가집 쪽도 갑상선 수술에 유방암 수술에 저희 아저씨 당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매일 짜증냈어요. 그리고 저 식초 저 공부할 때 부산대학에서 7시에 가서 9시에 집에 가면 10시잖아요 식초당 걸 줄 아는데 아직도 해야 돼? 아니 괜히 신경질이야. 그죠? 공부하고 왔으면 잘했어 이렇게는 못해. 아직도 공부하러 가야 돼? 어, 뭐, 꼭 무슨, 뭐, 한 대 의도 맞힌 사람처럼.
왜 배우는데 끝이 있나 뭐? 내가 이러고 와요. 이 나이 되면은 뭐 그런다고 뭐 엄마 기죽어 그러고 가만 안 있어요. 갔다 올게 그러고 아무 일 없느냐. 나오면 뭐 즐거운데요. 그죠? 선생님 강의 듣다 보면 뭐 신세계가 펼쳐지고 와 저도 엄마 아버지를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지 4개월 만에 4기래 수술하면 4개월 안 하면 4개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딱 5개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두 분을 이루면서 나는 절대 병원 가지 않을 거다 아 갈 거 딱 하나 있어요 깨지거나 터지거나 부러지거나 이거는 붙여야 돼 저희 아저씨 다리 조각 났을 땐 붙일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그거 외에 5장 6부 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다스려서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저 나는 자연입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요 산에 가면 늘 얘기지만 균이 우리 몸은 균이지 그죠 주인이에요 우리는 걔네가 시키는 대로 저 변비 없어진 거 걔네가 시켰어요 내가 좋은 유익균을 계속 먹으니까 유익균들이 엄마의 기죽어하고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예 그쵸 어 그거 왜 빨리 안 나와요 예 저는 이제 두 분을 잃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내가 고민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제가 엄마 잃을까봐 엄청 진짜 부산에서 광주로 어디로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딱 1,500이 깨지더라고요 병원 안 갔는데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막 좋은 거는 다 사야 되고 아르러 가야 되고 원광대학에 뭐 어느 교수가 있단다 서울에 뭐가 있단다 다 비행기 급하니까 비행기 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당하고 나니까 아 난 내 몸 내가 관리해서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저는 60, 70, 80이 돼도 하이힐 신고 청바지 제가 오늘 일부러 죄송합니다 청바지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60, 80이 돼도 청바지 입고 젊게 이렇게 마음이나 몸을 젊게 해서 제가 살겠다 실도 90이 돼도 저기 엘리자벳 여왕처럼 실 신고 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언니 오빠한테 아 그게 아니고 인류 선생님을 만나서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배운 그 지식으로 내 몸에 균들이 무슨 작용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식견 있는 분들이니까 말을 빨리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그냥 줘봐라 동생 네가 뭘 갖고 있냐 줘봐라 그래서 유인균 주고 당근 음식 주고 식초 덜 된 것도 막 퍼먹고 술 퍼먹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해서 집안 식구들이다 야 이게 술이나 식초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혼자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 또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옆에 가서 공부하고 또 가야지 되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작은 거를 배우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유인균 이제 식초가 아직 덜 됐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는 제한테 어떤 몸의 변화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변이 쭉쭉 나온다는데 저는 헛배가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얹힌 것처럼 뭐가 그냥 해요. 그럼 변도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물을 마시고 균을 먹는데 근데 한 달 넘어 한 달 반쯤 됐는데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생전 평생 이 유인균 먹기 전에 한 세 끼 굶으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소화가 늦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이 좀 나이 드니까 통통하게 찌더라고요. 전 제가 살찔 그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살이 쪄요. 근데 호르몬 관계도 있지만 그게 변비니까 이제 살이 찌네. 그다음부터 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배고파요. 뭐 사주세요. 그래서 많이 얻어 먹었어요. 먹으면 배고프고 뭐 이거 먹고 또 먹고 지금도
그리고 계속 자기 전에 이거를 한 식초를 한 잔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다시 메롱메롱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래서 잘 때는 이제 안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잘 때 먹어도 이제 메롱메롱. 아 이제 제가 바쁘게 움직이죠. 가르칠 거 준비해, 또 당가나 선물해, 여기 왔다 갔다 해. 5시간씩 막 서울서 부산까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애들이 딱 자기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더 자꾸 젊어지는 거예요. 아니 젊어질 수는 없고 노화가 더디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내 나이가 60개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흥채 피 이래요. 얄미운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저 춘천에 조합 저 농협 조합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요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뱀 뒤에 그냥 빨간 뚜껑이 그냥 하얀 명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근데 그 조합장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좋지만 이제 초란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 이거 제가 다 써도 돼요? 네. 할 말이 너무 많네요. 네. 이제 초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 사례만 제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사모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또 그분도 성품이 좋더라고요. 조금 조금 농사를 지니까 복숭아 밭으로 12년을 하면서 골병이 들었대요. 근데 700만 원 주고 산 땅이 4억 3천이 된 거예요. 12년 만에. 어머, 그때 나도 700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4억 없는데. 이 생각이 뭐 그래서 열심히 살면 하늘에서 복을 주는구나. 그동안 너무 이 몸을 써가지고 잘 때 이게 쑤셔갖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초란도 해먹고 칼슘이 빠진 사람은 초란 정작 저는 안 해먹었거든요. 아직 쑤시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리고 이제 서방님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잘난 체 한다 그럴까봐 그렇게 못하겠대요. 나를 이렇게 쭉 끌고 가갖고 어느 식당에 앉아가지고 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초란을 먹고요. 이제 잠이 너무 잘 왔어요. 세상 정말 선생님 말 맞다나 신세계를 만났다면서. 그래서 어머 그래 그렇죠. 근데 그거 먹을만해요. 좀 이렇잖아. 그러니까 약인데 뭐 그게 대순이에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런 마디마디 이런 데가 안 쓰셔서 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두 분이 푹 빠져갖고 저보다 더 많이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날더러 초란 안 했다고 탁 어깨를 치시면서 선생님 초란 와서 드세요. 그래서 초란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27살인가 8살 때 안현필 씨 그 2박 3일 건강교실 체험을 하면서 초란하고 초콩을 맛봤어요. 근데 초콩은 내가 먹겠는데 초란은 그때도 선생님이 재래식으로 초를 해서 했는데 너무 센 거예요. 누룩을 하니까. 누룩을 한 건 진짜 초맛밖에 안 나거든요. 그걸 먹었으니 내가 먹겠어요. 거기다 칼슘에 그 씁쓸하고 떨떠름한 것까지. 근데 우리 식초로 하면은요 달콤 새콤 씁쓸음 떨떠름해요. 그 우리 아저씨도 맛없는 거 절대 안 먹는 사람인데 톡 털어놓고 상큼하게 만든 식초 한 컵 딱 먹고 예 그러면 돼요. 유기농이 아니라 유정란 깨끗한 거 그런 거. 저희는 또 그 조합장 사모님이 또 오골계 알 농장하는 데 데려가서 오골계 알로 그 조금만 요만해요. 그거를 깨끗이 세척해서 톡 깨서 아침에 날계란에 들기름에 유인균 조금에 햄프시드 그다음에 또 미각도 발효시킨 거 해가지고 톡 털어 먹고 껍질은 모았다가 지금 먹은 지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우리 이 아저씨가 안 먹겠다 소리 안 하고 잘 먹어. 그 좋다는 얘기예요. 예,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아지는 거예요. 얘기 어디가 좋아졌어? 말 안 해. 왜 이렇게 심술 본지. 근데 나가서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저씨하고 제가 동기 동창이에요. 학교 이렇게 그래갖고 제 초등학교 남자 친구하고 많이 친해요. 야,
어떤 애는 야 영희하고 어떤 애는 야 박선생 너 왜 나는 식초 안 주냐? 네가 뭐 나한테 이쁜 짓 했냐? 이러면서 어 뭐 저 일본 갔다 왔다고 샘베 과자를 사왔는데 이거 식초 달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식초를 줬어요. 그 요번에 또 갔어요. 어저께 가면서 박선생 내가 샘베 세 통 줄게 알았지? 이렇게 주변이 달라지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아니 쟤들이 비단 유인규 식초뿐만 아니고 이거 만나 이전에 식초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놓으면은 식초화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그 대신 어떤 식초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식초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거는 질문 있어요. 예.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가락 만져보면 딱 털 것 같은 느낌. 아 그러세요.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이 구라보다 선생님 말고에 안에서 있죠. 여기 예. 들어가면서 뭔가 약간 시발점이 있었는데 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난리가 나요. 네. 그리고 나오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래로 나가든 위로 나가든 위로 나온다는 거는요,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누거든요. 우리 중초 아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래로 내려가요. 속이 비워서 지금 저녁을 안 먹은 상태라서 속이 비워서 그런 정상이 있는. 속,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예. 그럼 점심은요? 점심은 드셨어요? 저녁 안 드시고 한동안 안 오시죠? 예, 아니 그거 하고 상관없이 지금 위로 올라오겠다고 하는 거는 중초 여기 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낌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오히려 나올 건 나와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나올 건 나와버려야 됩니다. 피부 트러블 날 수 있습니까? 피부 트러블 어떻게 해요? 난다든지 이렇게. 그게 좋은 거 말씀이에요? 피부 아니 나을 수 있냐고. 아, 인기 먹고 난 다음에 그거는 피부 트러블 난 사람이 이거 한 잔 먹었다고 뚝 꺼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금방처럼 나올 건 나온 것처럼 독소도 나와야 돼요. 저는 없는데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아 그러세요? 언제 먹으셨어요? 이거 먹고 난 그러면은 며칠 됐단 소리예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얘 이야기가 똑같아요. 뭔가 터질 듯 터질 듯 했다가 딱 건드려 터지듯이 딱 그런 거거든요. 넣을 거는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에서 이 균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애들이 자리 전쟁을 하거든요. 계속 먹어요. 당연히 되죠. 예, 이거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에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안에서 얘네들이 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요 애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쫙 나와요. 그게 아래쪽으로 빵꾸꾸꾸꾸 나와요. 그런데 틀은 넣으면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반응이라니까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상이 나면 위로 올라오고요. 위상, 요 중추에서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건 아래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릇을 먹어줘야지 몸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중지하시면 안 돼요. 애기들도 있죠. 갓난애기도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는데 병원 가서 독일제 좋은 약이라고 바르면 살짝 숨었다가 약을 안 먹고 안 바르면 또 올라오고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출구가요. 나가야 되지 얘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나오는 거거든요. 호환작용이라고 이제 좋게 말해서 우리가 호환작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통증을 치대서 그 호환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안에 꼬꼬미스가 절대 안 돼요. 독소는 터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스님님 예입니다. 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들을 건데 저는 직접 사인도 보고 애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갓난아이들은 어른들은 오르간지가 하나 나도 아 사람에 따라서 내가 두 개 났다 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안 나면 숨겨야 되겠다 했으면 어 안 났어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오면 나오면 우리한테 다 보여주거든요. 숨었다 나왔다 하고 반복을 하니까 애기 엄마 입장에서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러다 아이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소한 유기를 나는 먹지만 이 애가 아직 갓난애인데 죽을까 말까 망설이죠. 근데 뭐 아무리 제일 좋은 뭐 엄마들 애기들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는 그 독일제 좋은 약을 써봐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며칠 잔자마다 애가 쓱 긁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가 이 윤기를 딱 먹었는데 먹고 나면 더 나아요. 먹으면. 그러니까 이러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결국은요 얘가 다 나오고 지금 안 나요. 반질반질해가 뽀요 애기가 애기 사진이. 그 기간이 약 3-4개월 지나서 이제 예 이제 안 나요. 전에는 숨었다가 또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온 지가 몇 개월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편질하고 그러면 그 아이 독소가 다 나와버려야 돼요. 다 나와버려야 돼요. 특히 이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기관에서 최대의 기관이 우리는 폐로만 나갔다 생각하잖아요. 피부입니다. 피부가 받아들이는 피부 이 그 자체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알잖아요. 특히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디 좀 추운 데 가면은 사람들 느끼면 오싹한다 그러죠. 그게 뭐냐, 요, 구멍들이 물을 탁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오싹해요. 그냥 서서히 닦으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기운 변화를 주면은 이 피부들은 몸에 내 몸 체온보다 낮은 거는 차단시키기 위해서 탁 쪼아 붙여요. 한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내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디면 잘 안 돼요. 하나 어디가 좀 불편하면 문을 제대로 탁 닫을 거를 슬그머니 닫아요. 딱 닫다가 소름이 바짝 돋아야 정상인데 슬그머니 닫으면 이미 한기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감기가 와요. 그 문이 닫고 열고가 잘 돼야 우리 몸은 감기 안 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저 역시도 여러분도 알듯이 저도 뭐 그렇게 건강하고 건강한 체질을 못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다녀도 제가 최근 들어서는 감기약 먹은 적이 없어요. 좀 필요해도 제대로 뭐겠습니까? 식초에. 식초에다가 윤기 딱 먹고 식초 연하게 딱 먹거든요. 그 다음날에 눈이 딱 들어가요. 정말로요. 그래서 계속 말 그대로 내 장 상태가 좋으니까 이 장 속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장이 제자리만 있으면 모든 데 다 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장에는 모든 게 연결 다 돼 있어요. 간으로 간 거. 간으로 준다는 건 뭡니까? 피, 영양가, 내 몸을 지키는 혈관을 따라다니는 영양소거든요. 내 세포들이 모아야 될 피예요. 그게를 각 기관에 보내준 연결된 게 모든 장기가 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부실하면 간에서 추측이 안 되면 보낼 필요가 없고 그거예요. 그 우리 이야기처럼 간, 그러니까 혈관은 튼튼하고 기름 고속도로 잘 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피가 제대로 여기서 못 와도 혈관에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 나와요. 그게 바람풍이 든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풍이 든다는 게 혈관이 피가 적당하게 꽉 맞춰서 굵든지 모세혈관이든지 알맞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혈관 열었는데 피가 밑에서 쫄쫄쫄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외기가 탁 들어오고 여기서 탁 차잖아요. 그게 풍이에요. 일종의 풍 맞았다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피도 탁 방해야 되고요. 혈관도 튼튼해야 되고 다 유기적으로 맞아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요 장건강만 잘 지켜주세요. 장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게 안에서 노폐물이 없어야 독소가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잘 알잖아요. 유기 먹고 식초 먹고 하는데 아마 가스 배출한 냄새가 달라져 있을 건데 안 나요. 그 어느 분이 그러시듯 아 어느 분일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인데 식구끼리 계속 이렇게 식초 먹고 유기 먹고 지금도 여기 제가 이걸 뚜껑 열면 폭 소리 나요. 쌓여요. 미생물을 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배사 작용이 나니까 이산화소 쌓여요. 그래서 폭폭 소리 나요.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냥 식구끼리 있을 때 식초도 먹고 유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집에서 몸에 체취도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몸에도 냄새 나는 것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이거 내 몸에서 악취 나는 게 땅구멍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것도 뭐 유전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그 물론 영향은 있어요. 그 선들이 막히고 땀샘 분비가 되는데 내 몸에 채취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모여요. 거기가 임팟은 노폐물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매일매일 안 씻어주면 냄새 안 난 사람들 냄새가 약간 나요. 그런데 냄새가 더 지독한 사람들은 안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 찢는다고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다른 길로 통해서 피부로 나와요. 그걸 이렇게 뭐 레이저로 한다 안 합니까? 냄새 심한 사람들은 그 길을 차단하면 둘러서 나와요. 피부 바깥으로. 그게 뭐 임팟을 말 그대로 근본적인 거 노폐물이 없어야 돼요. 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냄새도 없어지는 거고,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저기, 그 TV, 히브 트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요. 뭐, 한번 이제는 안 난다면 아예 계속 이게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시겠는데. 저희 신랑이 정말 지루성 피부거든요. 예. 등유드림을 계속 났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등유드림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술을 물실을 못 먹어서 이제 찌개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건강이 넣어서 마시고 이러니까 물좀 이렇게 주는데 냄새도 없는 거예요. 남자 냄새 있잖아요. 예, 저는 예, 예. 아침에 샤워를 하고 저녁에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해요. 예, 예. 그 냄새도 그러니까요. 진짜 어느 그 아까 저 그 이야기 때문에 어느 때는 식구들이 냄새에 다들 내가 깨끗해지고 옆에 사람도 깨끗하니까 집들이 그냥 무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군에 갔던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군에 갔던 아들이 오면은 남자애들이니까 왕성하니까 몸 냄새까지 괜찮아요.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시끄럽다 그러는데 화장실 냄새가 딱 다르더랍니다. 그때 알은 거예요. 오, 우리 아들 등 먹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낼 때 또 몰라요. 다들 좋아졌으니까 환경들이 조금씩. 그러다가 외부 손님 딱 왔다 가면은 소변 냄새 달라요. 화장실 쓰고 나면. 저는 그거 느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사 때 손님들 딱 오잖아요. 그럼 달라요. 우리끼리 있을 때 모릅니다. 그것처럼 서서히 그때 없어져요. 네, 그게 왜냐면 내 장 기관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쁜 냄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쨌든, 예. 저는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식품으로 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 이제 어떤 음식이라든가 약을 먹으면 반응이 오잖아요. 예, 예. 이제 호전 반응 뭐 명현현상이라고 예, 예, 명현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식초를 먹고 만약 어떤 피부에든가 반응이 일어나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식품으로 오래 테스트해가지고 예, 예. 사람 혈관 쪽이냐 뭐 심장 쪽이냐 이런 거를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뭐 식초를 드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몸에서 이제 우리가 혈관이 막힌 뚫을 때는 일시적으로 찌꺼기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콜레스테롤 치고 올라갔다고 소리합니다. 올라가요. 예, 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예, 예. 그걸 이제 계속 뚫다 보면 뭐 언제가 나오고 연기가 나면 더 간 수치가 높아져요. 예. 높아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뚫리면 정상 수치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밥이든 음식이든 뭘 드시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좋은 거. 예. 반응이 없는 게 문제지 반응이 있는 걸 정상이에요. 우리가 집이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깨끗하잖아요. 어느 집 없이.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고 청소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가 마스크를 해야 되잖아요. 털어가도 문제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청소를 할 때는 정말 내가 목숨이 답답하잖아요. 먼지가 펄펄 이러고 다 쓸고 닦고 마두까지 다 닦고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깨끗해져요. 똑같아요. 그런 분을 우리 직접 겪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식초가 좋대 해서 콜레스테롤에 좋다 그래가지고 식초를 먹었는데 뭔가 약간 느끼면서 왜 남자분들은 자기 식구 말을 잘 안 믿어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야 좀 믿거든요. 너네 혹시 좀 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뭔가 약점지만 너 그 말 믿겠나 이러면서 병원 가서 항상 정기검사 하는 것처럼 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집에 와가지고 괜히 자기 집 사람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식초 좋대서 먹으면 콜레스테롤 내려가면서 좋아서 먹었는데 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더라. 막 그 이야기 들은 거여서 집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전문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얼굴 벌겋게 당황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 순수롭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던데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금방 말씀드린 거 그거거든요. 청소를 혈관에 가만히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얘들 뿌옇게 일어나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딱 보내기 전에 병원 가서 딱 수치를 재면은 피 안에 기름이 많네요. 뭐 먹었어요? 이랬다 때는 왜 당신 내 말 안 들었어요? 병 오는 사람들 딱 그럽니다.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로 하지 말고 조금 꾸준히 먹고 좀 더 있다가 한번 병원 가봐라 그랬어요. 아이나 다를까 막 이제 부인이 또 가서 아저씨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약 먹고 좀 먹고 내 말 꼭 들어봐라. 그래도 남자들은 먹고 약간 느낌이 있으니까
표정을 보면서 받아 먹은 거예요. 뭔가는 좀 다른 게 있었겠죠. 전혀 다르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건데 툴툴하면서 먹었겠죠. 그리고 한 보름 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검사했어요. 숨내가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고여있던 물에 우리가 돌던지가 밑에 흙탕물 이렇듯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여기 질문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가 또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 것처럼 고 하시면 되고요. 오늘 어떻게 저희들이 늦게도 왔지만 윤균에 관해서 활용법도 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히 앞으로 계속 저희들은 치즈, 뭐 유인경, 그리고 활용법 만들어 음식 먹는 거, 식초 만드는 거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이쁜 시간에 식초는 없긴 한데 한번 사성방하면서 식초 만들기 한번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왜냐면 워낙 식초에 대해서 크게 치세요. 괜찮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없는데 이번 학기에 식초를 왜 처음 만들기 쩔었으니까 이따 사진들 이거 찍어 가시라. 예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할 겁니다. 하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홍시를 빨리 할까 싶어요. 홍시는 한 달만 식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식초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식초 맛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뭔가 겨루고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오늘도 목요 약선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윤균을 넣어서 음식을 해 먹으면 소화력이 어떻게 된 거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식초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아 선생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주고받고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학기 시작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우리 한 선생님하고 언어를 해서 식초 만들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시간을 다 끝을 냈는데 한번 넣고 홍시 오늘 여러분들 드셨죠? 식초 중에서 과일 특히 과일이 잘 되는데 과일 중에 홍시가 더 잘 돼요. 한 달을 만들어 보셨죠? 저는 지금 복숭아는 철이 아니거든요. 제철에 지금은 감홍시가 나오니까 홍시로 해놓으면 홍시 식초 엄청 맛있어요. 여태까지 감식초 맛을 버린 먹어본 거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만들어서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든지 이불에 티프 씌우든지 해가지고 같이 맛을 보면서 또 식초에 대한 유용성을 또 이야기를 많이 드릴게요. 드리고 그럼 오늘은 그래도 우리 우리 강원대에서 오신 박인 선생님은 예전에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퇴직을 하시고 조금 쉬려고 하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막 여행도 좀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들고 저희들 만나가지고 우리 황생아 선생님 공부를 계속 했어요.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저희들은 뭐 누굴 만나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 어느 분이 그렇디다 뭐 자다가 푹 찔러가 이야기 들어봐야 거짓말 안 한다 그러던데 저는 뭐 24시간 찔러도 똑같은 말 나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 알고 있고 하는 거를 다 나누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궁금한 건 언제인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밴드 우리 또 선생님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밴드에도 수시로 올려주시고요. 이쁜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수단 이 시간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 오해 질문 있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발효는 제가 맞더니 발효해야 되겠죠? 예예. 거기다 이어가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앞에 여름 특강을 5주간 했거든요. 예, 같이 함께 하신 분도 계시는데 술 만들겠습니다. 발효주. 전통 발효주라고 전통은 빼고 발효주. 전통이라면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술도 되고요. 막걸리도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술에도 되기는 되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누룩에서 좋은 균들이 살아있는 걸로 넘어와 있으면 이 균이 만나면서 좀 더 생생하게 살 수가 있는데 타협을 하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센지 내가 센지가 자리를 내줘요. 근데 결국은 윤균이 이깁니다. 세주는데 말 그대로 살균 처리엔 막걸리 있죠. 시중에 파는 거 그건 잘 안 됩니다. 그건 잘 안 됩니다. 그건 꼭 아시죠. 막걸리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시골에 좀 진한 농주 같은 거는 잘 됩니다. 왜냐면은 누룩도 누룩이지만 그 안에 밥, 미생물들이 안에 미생물들 먹을 수 있는 밥들이 많아요. 뭐 살로 했든 밀가루로 했든 그런 근지가 많아야만 활동을 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됩니다. 하면 활용하셔도 돼요. 네. 있는 술이 이해를 하잖아. 아, 있는 술이 해도 그걸 알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술 맛으로 후원
애쉬를 가지고 설탕은 안 넣고 식초를 만들어 놨어요. 코가 중 한 정도 초가 돼 있어요. 예. 거기다가 그냥 윙크를 넣어가지고 좀 운반했다가 하면 지금 이미 초가 됐다 그랬죠? 네. 이미 초가서면 가만히 그냥 두시고요. 네. 내가 윙크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따로 떠내가지고 그 큰 통을 다 건드리지 마시고 먹을 만큼 가까이 날짜 먹어 한 일주일 내외 먹을 만큼만 들어서 희석을 해서 윙크를 넣고 드세요. 그걸 오래 두지 마시고 안 그러면 금방 먹을 걸 타가 드시기 낫습니다. 예, 전체를 건드리지 마시고 그거는 거기서 벌써 자리 잡은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윙크를 어중간하게 조금 넣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막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쟤네들 벌써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따로 조금 덜어내서 희석을 하세요. 물로 희석을 하고 당을 좀 더 넣으면서 윙크를 같이 넣으면 맛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실온에 놔둘까요? 예, 실온에 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빨리 변화를 보고 싶으면. 그렇게 활용하실 때고 그리고 매실을 집에 많이 담가 놓은 거 있으시면 매실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차츰차츰 가다가 그걸로 식초로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주겠습니다. 식초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식초요? 우리 포도식초 좀 이거 다 담았는데 담으시게요? 포도주를 담아놨거든요. 예. 설탕도 넣고 술도 넣고 이래가지고 아 술을 넣어 담았어요? 네. 어, 술을 넣으면 화학주를 넣겠네 그죠? 그냥 소주, 담금주 그런 거 넣은 거는 그 균이 없거든요. 그래 그거는 식초로 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술을 드시면서 양 내가 공부에다 들었으니까 먹을 때 좀 찝찝하잖아요. 드실 때 윤균나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그대로. 네. 네, 그렇게 활용하시고 다음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뭔가 모르겠다. 한번 우리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